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디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예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 둘을 만들어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고 그 나팔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이나 회중을 모으는 일, 전쟁에 나가는 일 등을 지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목회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만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목양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11절에서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때 각 지파를 군대라고 호칭하고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지파마다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영적 싸움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휘관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함께 갈 것을 권면합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이 권면을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면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듭하여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소서. 열방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보호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과 성경이 보급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함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문화와 예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하소서. 청년들 세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재확산 중에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각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